반갑습니다. 2023년 3월 22일 현지 시간 7시 1분입니다. 자, 어제 추천주 또 대박 나왔습니다. 대박이 뭐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까나리아 바이오. 바로 까나리아 바이오.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은 우리의 직장인만 메인 테마 종목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도 안 틀렸어요. 제가 안 틀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안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왜 방이 필요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까나리아 솔직 고백 익명. 누가 투표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틀렸다, 미안하다. 이거 어제거든요. 네 명이나 틀렸네요. 300명 중에서 4명 틀렸네요. 이게 바로 코칭의 중요함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방 안에 없었더라면 4명이 아니라 다 틀렸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어제 친한 분들한테는 전부 다 전화해갖고 야 기회다 더 사라 더 몰빵 치라 21,000원 냈을 때 몰빵 치라 어차피 회원님들 우리는 수익이었어요. 우리는 100% 났던 수익이 40% 정도 깎여가지고 수익률이 빠졌던 거지 우리는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더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1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에 이거 어제 개미 털기였거든. 개미 털렸을 때 틀린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탈탈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카카오톡방입니다.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받아서 여기서 정신 교육을 받고 멘탈을 부여받고 죽이니 살리니 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난더 샀다. 너희를 믿는다. 53명. 홀딩 중이다. 73명. 전부 다 믿고 가기 때문에요. 틀렸다. 미안하다. 4명 있네요.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너스를 믿습니다. 세종 믿고 더 샀다. 마나마나 주문했다. 추매했다. 예수금이 없어서 불타기는 못했다. 예, 세종도 추매했다. 대표님, 팀장님,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 뭐 많은 분 못하고 조금씩 더 담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하면 잘하는 놈하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역이 있고 역사가 있고 깊이가 있는 회사하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처럼 우리 직원들처럼 위너스 사단처럼 얼굴 다 내놓고 다 전신 내놓고 이런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까나리아 바이오는 어제 더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원들 수익이 원래 100%가 났는데 지금은 100%가 아니라 수익률은 조금 빠졌겠지만 수익액은 더 늘어나 버렸어요. 더 늘어나 버렸어요.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방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못하면 들어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까나리아 바이오, 오늘 제가 한장 들어간다고 했죠, 한 장. 아침에 단타계좌 그냥 한장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아침에 8시 59분에 말씀드립니다. 한장 들어간다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단체방에 초대를 받아서 해야 여러분들도 정신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발 혼자 해갖고 개 틀려갖고 종목 상담 단위로 이놈 저놈 진짜 저기 뭡니까?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정말 애들이 하는 이런 데 가갖고 정말 거기서 진짜 뭐 족보도 없는 데 가갖고 막 종목 상담한다고 그생 쇼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한다고 할때 하세요. 한다고 할 때. 까나리아 봐요. 오늘 단타 계좌 들어갔고 바로 그냥 꽂아버렸어요. 예, 이거 단타입니다, 단타. 별도 몰빵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강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위너스 TV에서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얼마에 사요? 바로 때려버린다. 이거 언제 팔아요? 바로 때려버린다.
묻지도 마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알아서 사놓으세요. 그냥 네 알아서 그냥 이거 좀 더 빠졌어요 바로 때려버린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네 알아서 사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까나리아 바이오 또 대박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내일 추천주 강원에너지 이수학 뉴로메카 뉴로메카 또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뭡니까 M&A 인수죠 인수 예, 인수기 때문에 내일 또 들어가도 먹을 자리가 나온다 이수학은 인적분할이 있습니다 인적분할 인적분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다 강원에너지도 삼성하고 연관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강력 추천드리는 나이트 이것도 저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3월 22일 자 보시면 자 어제 밤 12시 1분에 나이트 추천주 첫 번째 강원에너지예요 자 나이트 추천주가 뭐냐면요 밤에 종목을 드리는데 진짜 악재를 저 피해가고 싶어서 오늘 보니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돼가지고 난리나 회사도 지금 몇 개 보이거든요 예, 지금 감사보고서 지금 제출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그냥 바로 장중에 그냥 바로 정지 먹습니다 장중에 정지 먹어요 예, 그런 악재를 피하고 싶어서 밤 12시에 추천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종목이 뻣뻣뻣 서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뻣뻣뻣 서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뻣뻣뻣 서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종목이 서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강원에너지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나이트 추천주였어요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 들어가면 수익인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다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수익인증 많이 났습니다 이거 예, 뭐 작은 분들은 50만원부터 해가지고요 뭐 100만원 30만원 뭐 장난 아닙니다 예, 들어오시면 뭐 20만원 30만원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수익이 당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나이트반 강력 추천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이트 하실 분들 나는 밤에 악재 같은 거 여러분들 유상증자 많이 당하신 분들 있죠 유상증자 많이 당하신 분들은 주식하다 보면 유상증자 또 당합니다 당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제가 알거든요 저도 유상증자 많이 당해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 악재 뭐 전환사채 뭐 지금처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된 거 예를 들어서 뭐 IHQ 예 IHQ 이런 거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됐죠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하나마이크론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됐습니다 예, 13,000원짜리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됐어요 이런 것들 예, 이런 악재를 제발 피해 나가자 설사 악재가 아닐지언정 이거 만약에 하나마이크론 추천했다 그러면 이거 차트도 좋네 지금 보니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돼가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씨, 불안해가지고 씨, 그러니까 이런 거 피해 나가자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같이 하실 분들은 010-8260-9542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이트 종목 완전 추천드리고요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지금 강력 추천드리는 제2의 까나리아 바이오가 있습니다 제2의 까나리아 바이오 우리 아싸반인데요 몰빵반이에요 몰빵반 예 몰빵반인데 이 몰빵반에 제2의 까나리아 바이오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하실 분들 빨리 연락주세요 이거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3월달 되면 날라가 버립니다 항상 말하지만 다 날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사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빠마띵한테 때리고 싶습니다 날라가기 전에 사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 매일 합니다 매일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위너스TV 치시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니까 제발 들어와서 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